폭염이 계속되면서 재개발 구역 주민들이 방치된 각종 폐기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들도 심해진 악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TV와 화분도 모자라 먹다 남은 약재가 나뒹굴고 옷장 안엔 쓰다만 옷걸이까지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골목마다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각종 폐기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무단으로 버리고 간 탓에 남아있는 주민과 행인들은 곳곳에서 풍기는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염물질과 또 쓰레기, 그 악취가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구역 이주민들이 버린 폐기물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까지 뒤섞여 한여름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철거업체까지 투입했지만 쌓여있는 쓰레기를 모두 치우기는 역부족입니다. 광주 하수처리장 인근의 주민들도 차츰 줄어들었던 악취가 최근 심해졌다고 호소합니다. 지난해 10월 개선공사를 하면서 악취 배출 농도가 설계 기준의 절반 정도로 낮아졌지만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또다시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뜨거울 때 비가 안 오고 나한테 마하잖아요. 금방 안 오고 쓰면. 가뜩이나 견디기 힘든 폭염에 악취까지 더해지면서 주민들의 여름 나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